집에서 만들어 먹는 간식도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간식은 인공췌장이 알아서 인슐린을 주입해 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제가 라떼 한 잔을 먹었다? 이럴 때는 이 펌프가 알아서 넣어줘.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육 없이 하라고 하면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외래로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교육 받으니까 왜 입원을 해야 되는지 좀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인슐린 펌프를 경험한 이상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안녕하세요. 일형 당뇨인에게 생활하는 데 가장 편안한 인슐린 주입 방법은 뭘까? 조일정 씨는 1년 전 일형 당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인공췌장 사용 교육을 받고 나서 익숙하게 사용 중입니다. 이게 이제 방 구석구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집안이 좀 초록초록해지죠. 경고 알람이 울립니다. 제가 아까부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부르꾸러. 이게 지금 하한전 경보라고 뜨는데 이럴 때는 잠시 멈춰야지 돼요. 멈추고 들어가서 사과 주스를 먹거나. 내 밥그릇 원래 작은 걸로 할까? 아, 집사람은 밥을 조금씩 먹어요. 그리고 간식을 많이 먹죠. 음식 사진을 찍고 탄수화물비를 찾아야 돼. 음식 명이랑 식단을 찍어 앱에 올리고 실제 먹을 양으로 조정하면 인슐린 주입량이 결정되도록 도와줍니다. 식단을 교수님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혈당을 잘 잡을 수 있게 모두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고마워. 덕분에 식사 시간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이게 분홍색이 안 보이잖아요. 더 이상 넣으면 저혈당이 오니까 얘가 스스로 인슐린을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파란 막대가 생기잖아요. 네, 그거 뭔가요? 제가 라떼 한 잔을 먹었다? 이럴 때는 이 펌프가 알아서 넣어줘요. 오히려 이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간식도 즐거움이 됐습니다. 간단한 간식은 인공췌장이 알아서 인슐린을 주입해 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혈당도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해먹는 편이에요. 최근 제1형 당뇨병 관련 여러 시스템 개선을 재현하는 학술회가 열렸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왜 췌장이 없을까요? 성인들에게도 빨리 의료비 지원에 대한 확대를 해주셔서. 의료진들은 의료기기 구입 관련해서도 사후에 환급받는 요양비 구조에서 인하된 가격을 적용받는 요양급여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자분이 직접 병원 가셔서 처방받은 다음에 의료기 가서 사시고 다시 환급받으러 돌아가야 되고 교육은 병원에서 받아요. 그럼 병원을 다시 와야 돼요, 사서. 그러니까 처방되고 안 하고 로스돼버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병원도 해보려다가 이거 복잡하니까 이거 왜 하냐고 안 해버려요. 4년을 지금 시범사항을 만들어도 참여를 안 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일형 당뇨병 교육은 현재 확립된 국가 시스템은 없고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의사는 연 6회, 매회 10분 이상 혈당관리 교육 등을 할 수 있고 간호 및 영양 교육은 총 8회 가능하지만 이것이 의료 현장에 정착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이 별로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료를 계속 저희가 해야 되다 보니 병원 안에서 좀 의료진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제도를 조금만 바꿔주신다면 합병증 감소해서 의료비 지출 감소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혈당관리기기 교육 관련 환자는 2개월에 한 번씩 필수로 진찰받게 돼 있습니다. 의료제도 역시 갖춰져 있습니다.
인공 췌장 기준 사용률은 우리나라의 약 44배. 환자들의 최첨단 기기 사용이 보다 활성화돼 있습니다. 김재영 교수는 원활한 혈당 관리를 위해선 인슐린 펌프를 권하는데요. 또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원래 병원에서 기기가 있고 입원해서 해야 돼요. 저희도 입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4박 5일. 입원이 안 되신다고 하시니까 환자분을 믿고 제가 리스크를 안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박경준 씨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한 간호교육과 영양교육을 받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슐린 펌프 기계에 관한 의료기기 업체의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기 교육은 주로 업체가 직접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기기 사용을 위한 이론 교육부터 실습 교육까지. 교육 시간만 무려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준 씨에게도 방대한 내용. 펌프 화면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움직이면서 떨어지는 게 핸드폰에서는 움직이진 않고 이렇게 빨간 주사기로 표시가 됩니다.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교육 없이 하라고 하면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정단빈 씨는 입원 교육을 받습니다. 현재 국가 지원이 없는 입원 교육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저희가 식단을 이제 다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우리 세팅 값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할 거고. 탄수화물 정량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인슐린 조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혈당이 새벽에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인슐린 작동이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속도성이. 그래서 의료진이 찾아낸 단빈 씨의 혈당 특성에 맞는 기기 조정 및 영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75의 목표혈당? 100. 원래 처음에는 외래로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교육 받으니까 왜 입원을 해야 되는지 좀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주 후. 인공 췌장 체험 결과가 궁금합니다. 정담미 씨는 저혈당에서 벗어났을까요? 저혈당 발생 비율이 11%에서 1%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저 인슐린 용량이 자동 조절되고 계속 용량을 알아서 조절하는 건데 평상시 혈당을 계속 잡아줬고 추가 인슐린까지 자동 작동되면서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조금씩 들어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절이 만족스럽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혈당 몇이야? 지금? 지금 혈당 딱 100이다. 딱 좋네. 딱 좋다 지금. 언제 먹지? 의료진의 교육에 맞춰 혈당 관리에 변화를 주니 한결 편안해진 정담빈 씨. 이제 볼로스 주사 시간이다. 10분 후에 맞으라고 하셨거든. 10분? 2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확실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이 인슐린 펌프를 경험한 이상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1형 당뇨 환우들이요. 중증 난치질환 지정을 좀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 중증 난치질환이 지정이 되면은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죠. 그냥 일반적인 인슐린만 치료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돼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혈당을 이제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기계를 이용한다든지 인슐린 펌프, 아주 이제 고도화된 최신 펌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끝으로 이런 일형 당뇨병 환우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많이 개발된 인슐린들이 우리가 잘만 맞으면 거의 정상인에 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효과적인 인슐린이 이미 개발돼 있고 또 거기다 추가적으로 혈당을 측정한다든지 인슐린 펌프를 이용한다든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병을 뭐 영원히 치료해도 낫지 않는 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누구나 다 건강을 위해서 뭐 몸 관리하듯이 내가 여기 어떤 삶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못할 것도 없다. 용기를 좀 가졌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큰 결함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사회적인 시각,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이렇게 인슐린 맞고 주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눈이 안 좋으니까 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이런 남녀평도 약간 몸이 불편해서 인슐린을 맞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르게 남한테 전염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 사는 거를 젊은 학생들이 배우고 그렇다면은 아마 다른 질병을 앓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적응하기 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서 성인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되면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더 포용력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만약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이 당뇨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더 확실하게 해서 일형 당뇨병 아이들도 잘 살고 그다음에 일반 아이들도 잘 살고 다른 아픈 아이들도 잘 사는 사회의 시금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